부산의 모든 선수들이 공격 진영으로 넘어왔습니다. 네, 인천은 또 특징이 굉장히 어떤 한 선수가 볼을 오래 가지고 있지 않고 네, 굉장히 유기적으로 움직여주면서 계속해서 볼을 돌리는 플레이를 자주 하기 때문에 어떤 포지션에 있는 선수도 굉장히 낮은 크로스 연결됐어요. 다이스 뒤쪽에서 슛! 골! 부상에서 복귀한 이세은 선취골을 기록합니다. 네, 지금도 짧은 패스로 공격을 전개하고 있다고 말씀드리는 와중에 네, 네, 정확하게 다이스 선수가 뒤에서 들어온 이세윤 선수를 보고 내줬고 이세윤 선수가 지체 없이 본인의 자신 있는 발 왼발로 네, 깔아서 득점을 완성시키는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종아리 부상이 있었는데 이제 치료를 받고 선수권 대회에서 잠시 출전을 했었거든요. 네. 자, 이 장면이죠. 다이스가 이세윤 선수에게 너무나 잘 연결을 해줬고 이세윤 선수가 침착하게 마무리에 성공했습니다. 네, 지금 오른쪽에 수비가 굉장히 밀집되어 있었고 네, 들어온 이세윤 선수를 구미 선수들이 모두 놓쳤거든요. 그렇죠. 자, 이세윤 선수의 이 왼발 굉장히 깔끔했습니다. 네. 자, 첫 슈팅을 득점으로 가져왔어요. 아, 역시 뭐 인천의 기세가 굉장히 무섭습니다. 전반 10분이랑 그냥 이른 시간에 네, 네, 득점을 성공시키는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득점을 찾았어요. 그렇죠. 인천도 지금 전반만큼은 강하게 네, 전방에서 압박을 하면서 라인에 많이 올리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낮은 크로스 세컨볼 이소담 넘어지는데 아, 네, 지금은 페널티킥을 찍었습니다. 자, 지금은 볼이 빠지고 난 뒤에 김민아 골키퍼의 이제 태클이 있었다 주심이 이렇게 판정을 했고요. 네, 다시 볼까요? 공을 보고 지금 정확히 들어갔지만 네, 네, 김선 선수가 먼저 공을 처리했거든요. 그렇죠. 네. 자, 이 장면에서 비아가 달려갑니다. 비아 슛! 골! 자, 페널티킥을 깔끔하게 성공시킵니다. 네, 비아 선수 뭐 굉장히 여유롭게 네, 득점에 성공하는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인천현대제철이 현재 스코어 2-0 두 점 차로 앞서 나가게 되고요. 자, 굉장히 깔끔했죠. 네, 사실 저 코스로 차면은 도저히 막을 수가 없죠. 김민아 골키퍼가 방향은 읽었습니다만 자, 워낙 궤적이 좋았기 때문에 네, 자, 막기가 자, 남자 축구와 여자 축구 모두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네, 또 약간 이렇게 야망을 보여주시네요. 네, 남자 축구 여자 축구 캐스터계를 석권하겠다는. 자, 앞쪽으로 골문화 쪽 세컨볼 들어갔습니다. 네, 깃발이 지금 올라가지 않은 걸로 봐서 네, 네, 득점으로 인정됐습니다. 됐고요. 장세기 선수의 추가 골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스코어 3-0. 자, 골문 앞쪽에서 이번에도 김민아 골키퍼의 선방이 한 차례 있었고요. 리바운드 된 볼을 장슬기가 마지막에 골문 안으로 집어넣었습니다. 네, 지금 계속해서 인천의 왼쪽 공격이 살아나고 있는데 네, 네, 이게 또 득점까지 연결이 됐네요. 자, 여기서 김단비 선수의 패스가 굉장히 좋았는데 자, 순간적으로 시야를 가리면서 김민아 골키퍼가 발로 막아냈었거든요. 네, 하지만 그 공을 장슬기가 놓치지 않았습니다. 또 여기서 장슬기 선수를 또 네, 프리로 내버려둔 어떤 수비에 집중력이 조금 아쉽습니다. 자, 이 패스 하나가 순간적으로 구미 스포츠 토토의 수비를 또 한번 무너뜨렸습니다. 옆쪽에 김혜리. 자, 인천의 프리킥 이세은 슈팅! 골! 네, 정말 이세은 선수 프리킥에 왼발의 달인 뭐 웬만한 수식어를 얼마나 더 붙여도 과하지 않을 만큼 좋은 킥을 또 만들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세은 왼발의 마법사 이세은 선수가 프리킥 득점으로 오늘 경기 멀티골을 기록합니다. 네, 아, 정말 깔끔하네요. 경기를 사실 보시는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오늘 김민아 골키퍼가 엄청난 선방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네, 그 김민아 골키퍼가 꼼짝도 못할 정도로 완벽한 코스로 네, 가마차는 왼발 프리킥을 성공시켰습니다. 자, 이세훈 선수 역시 자, 제가 더블 K리그를 이제 중계를 할 때마다 항상 댓글을 자, 한 손을 들고 크로스 올라갑니다. 헤딩! 골! 감채림! 이번 시즌 2호 골을 기록합니다. 네, 굉장히 날카로운 크로스가 연결이 됐고 네, 지금 강채린 선수가 정확하게 볼을 반대 방향으로 돌려놓는 네, 아주 정확한 헤딩이었습니다. 자, 림바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강채림 다시 보실까요? 자, 정설빈 선수의 크로스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그리고 이 장면 아, 지금 완벽하게 반대 방향으로 돌려놓으면서 네, 네, 사실
납작도 할 수 없는 어떤 헤더슈팅이었네요. 자, 김수진 선수가 강채림 선수를 아쉽게 놓쳤어요. 네. 자, 그렇게 되면서 굉장히 편하게 헤딩 슈팅을 가져갔던 강채림.